바이블 챌린지. 안녕 블링이들, 허니쌤이에요. 와, 블링이들, 우리가 드디어 구약을 끝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잘 따라준 블링이들, 진짜 찐 멋쟁이들이요. 다시 한번 칭찬해요. 와,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배웠던 구약 이야기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블링이들, 다 같이 하나님의 서재로 가보시죠. 하이 블링이들, 내 서재에 온 걸 환영해. 너희 MBTI는 뭐야? 천국에서 내 서재를 본 사람들은 다들 나보고 극강의 J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극강의 P라고 한다? 왜냐면 누구라도 갑자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즉흥적으로 용서해주고 확 마음을 열어버리거든. 암튼 내 서재에는 수많은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여기에 꽂혀있는 책들을 제일 아껴.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거든. 너희도 한번 볼래? 이 다섯 권은 많이들 모세가 쓴 성경이라고 알고 있어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지. 블링이들, 이 세상엔 저절로 생긴 건 하나도 없다? 다 내가 만들었지. 온 세상이 처음 생겨났던 순간, 이스라엘이랑 나랑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지내기로 약속했던 때, 나는 이스라엘을 지켜주며 이스라엘은 내 말을 따르며 살기로 서로 간에 맹세했던 것이 모세오경에 담겨져 있어. 또 그 맹세를 지키면서 살도록 이스라엘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도 모세오경에 있지. 야곱이 자기가 장자권 얻겠다고 형처럼 변장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네. 역사서는 말 그대로 역사를 담아놓은 책이야. 역사서에는 이스라엘이 나와 한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 내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기 시작한 게. 이스라엘 때문에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짝사랑이 이런 건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지. 사사를 보내도 내 말을 안 듣고 사울 왕은 어느 순간 변질해버렸지. 다윗 왕이나 몇몇 참 좋은 왕들이 있을 때 잠깐 행복했다가 그 뒤로 세워진 대부분의 왕들이 악하게 굴면 또 기분이 지하까지 내려가고 도리도리. 정말 많이 참고 기다리고 고민했는데 결국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싶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 다 멸망시켰어. 그리고 70년쯤 뒤에 이스라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했지. 거기서 성전도 다시 짓고 나랑 다시 사이좋게 지내보기로 했어. 블링이들, 우리는 방금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서재들을 둘러보고 왔어요. 하나님의 책들을 이렇게 한 군데 모아보니 생각보다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총 39권의 책에 적힌 것과 같이 아주 오랜 기간 구약시대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또 이끌어 가셨어요. 때로는 아주 철저한 계획형 제이처럼 신실하게 계획을 이루어 가셨지만 때로는 아주 즉흥적으로 그분께 다시 돌아와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블링이들, 모세오경 기억하고 있나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쓴 다섯 권의 책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이 책들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이야기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스토리가 자세하게 담겨 있어요. 우리 블링이들은 이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 있나요? 노아의 방주 사건? 아니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열 가지 재앙? 많은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망가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럼 역사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과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사사시대에도 왕국시대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실수하고 또 넘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어느새 인간들의 잘못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그들을 지키고자 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악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남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멸망하게 되었어요. 결국 수많은 백성들이 다른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블링이들, 그 뒷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애니 스타트! 감정 롤러코스터 타다가 멀미나 죽을 뻔했어. 시와 노래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이어서 시가서라고 불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믿고 찬양했던 것을 기록한 책들이지. 이건 비밀인데 고자질도 찬양만큼 많다. 나한테 따지는 말도 있고 그만큼 나를 믿고 의지하니까 고자질도 하고 나한테 묻고 따지기도 하겠지? 다 이해해. 난 마음이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이니까.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뭐냐고? 아, 별뜻 없어. 그냥 책의 분량 차이야. 예언서 단골 멘트가 뭔 줄 알아? 하나님께 돌아오라야. 우리 예언자들 진짜 고생 많이 했지. 이스라엘의 왕이 생긴 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중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던 때까지 수많은 예언자들이 수고해줬어. 내 말을 잘 듣지 않았던 사람들과 나라들에는 저주의 예언을 하고 내 말대로 살아간 사람들과 나라들에는 회복과 소망의 예언을 했었지. 지금 하늘나라에 와서 저 건너 동네에 살고 있는 이쁜이 멋쟁이 예언자들, 내가 진짜 평생 잘해줄게. 알라뷰용. 블링이들, 구약 39권을 살펴볼 동안 잘 따라와줘서 고마워. 작별인사 같지만 작별인사 아닌 거 알지? 이 세상과 나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더 남았다고. 그럼 조만간 또 만나. 블링이들, 빠잉. 사랑해. 블링이들, 시가서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시가서에도 물론 아주 다양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체로 시가서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허니쌤은 욥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둘째로는 언제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시와 노래로 기뻐하며 찬양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셋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꼭 알아야 하는 진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는 지혜의 이야기도 담겨 있죠. 이렇다 보니까 시가서를 읽다 보면 허니쌤은 내가 힘들고 또 어려울 때 읽으면 위로가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예언서는 어떤 걸까요? 예언서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눠지는데 분량이 적으면 소예언서, 분량이 많으면 대예언서라고 해요. 예언서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전하기를 원하셨던, 이제는 내게 돌아오라는 그들을 향한 간절한 외침과 언젠가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가득하게 담겨있는 책들이에요. 아주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과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킬 날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무려 지난 40주의 시간 동안 구약의 39권의 모든 내용을 함께 읽으며 즐겁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어땠나요? 허니쌤은 우리 블링이들과 함께라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 블링이들이 되기를 허니쌤이 응원하고 또 기도할게요. 자, 그럼 우리 구약 39권을 노래로 함께 정리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우마 바쿡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에이 설마 저렇게 노란 오리처럼 생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아마 천국 가보면 알겠죠? 다만 블링이들이 하나님을 너무 머나먼 존재로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상상력을 한번 가미해본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엄근진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블링이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하면 굵고 근엄한 목소리에 차분차분한 분으로 느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허니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모습만이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허니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걸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웃음도 많으시고 장난기도 있으시며 생각보다 유쾌하신 분이실 거예요. 슬픈 일에는 눈물도 흘리시고 화날 때는 꽥! 소리를 지르실 수도 있죠. 밭의 브이로그를 통해 하나님은 엄근진이라는 오해를 풀길 바래요. 나이스! 좋은 질문! 결론부터 얘기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딱 한 번 멸망한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책 순서에 따라서 브이로그를 보여주다 보니 아마 블링이들이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구약 성경 후반부의 예언서를 보다 보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멸망하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을 것이거든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예언서는 역사서 사이사이에 등장했던 예언자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블링이들, 이렇게 하나님의 서재를 쭉 둘러보고 나니 어떤가요? 흩어져 있던 구약 스토리가 자곡자곡 머릿속에 잘 정리되지 않았나요? 잘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진짜 구약 성경 통독 끝이에요. 하지만 구약이 끝났다고 해서 성경 통독이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 블링이들 아직 신약이 남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는 곧 다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